시원하게 차이. 마요네즈를 우리보다 훨씬 비율을 적게 한 거. 훨씬 조금 넣으신 거지.
6개월 어머니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똑같은 걸 만들어내네요. 아, 어머니가 이거 만약에 보신다면 되게 코웃음 치실 것 같아요. 마요네즈를 진짜 조금만 넣어주세요. 마요네즈 많이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. 네. 먹어봐. 인기가요다. 어? 이게 됐다니까? 됐네. 이거야. 오케이. 인기가요 샌드위치 전국 할 거야. 당근도 최선 거야, 솔직히. 카밀량이 적어요. 이 느낌이야. 이 느낌이야. 그만! 요식업 해야 되나? 빵은 가생이를 잘라야 돼. 인정? 가생이 이렇게 약간 무심하게 잘라주신단 말이야. 아 근데 뚱뚱한 게 진짜 포인트예요. 뚱뚱한 게. 이 정도 쌓아주시고요. 이렇게 보면은 좀 두꺼워요. 좀 넉넉하게. 넉넉하게. 진짜 넉넉해야 돼. 넉넉하게. 그렇죠. 네. 넉넉하게. 네. 됐어요. 이 정도 오케이. 하고 이 정도 진짜 넣으신다고. 그렇죠. 이 정도 더 팍팍. 야, 뭐가 인기가 샌드위치인지 모르겠어 지금. 이거 아니에요? 아 잠깐 더 넣어. 더 넣어 형. 아니, 형 더 넣어. 아끼지 마. 그래 어머님은 이런데 아끼지 않는다고. 그렇죠.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. 그만해. 딸기잼 활용 점점이잖아. 뭐야 메인. 어 소리 봐. 소리 들려. 딸기잼도 진짜 듬뿍 발라주신다고. 발라서 두 개 합치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어머님은 그러셨어. 맞아요. 어머님은 그러셨어. 하체! 와 왜 이렇게 뚱뚱해? 제 주먹인데 진짜 이게 너무 크네. 아, 엄청 크네. 자를게요. 아 진짜 눈물 난다 진짜. 와 인기가 나. 와 진짜 비슷해요. 진짜 비슷해. 잼 우리가 좀 많이 넣은 거 빼면 진짜 똑같아. 그러네. 이제 봐봐요 진짜 똑같죠? 잠깐만 형 더 눌러. 뭐야? 왜? 아 나 뒤에서 봤을 때 똑같아가지고. 래핑을 잘해. 래핑 중요해요. 근데 사실 래핑을 하는 이유 네. 저 제 생각이 이건 것 같아요. 이게 실온에 한 10분씩 20분씩 이렇게 놔둬져 있잖아요 만드시면. 네네. 그럼 래핑을 한 사이에 이게 조금 스며드는 거야. 소스 같은 게. 그래서 더 맛있어지는 거지. 그러니까 바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지. 한 10분에서 20분 있다가 만들어 놓고 있다가 드시는 게 더 맛있는 거지. 형. 네.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. 아, 잠깐. 아, 맞네. 우리 바나나 맛 우유. 그지. 이거랑 이 인기가의 샌드위치랑 우유를 항상 같이 먹어요.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. 아, 형 이거 진짜 잘 잘랐다. 그지. 이 느낌, 이 느낌이야. 이 느낌인데. 어, 이 느낌이야. 이 느낌이야. 딱 랩도 다 까면 안 돼요. 그래, 맞아. 네, 이렇게 해놓고 먹을 줄 아시네. 이렇게 먹어봤네. 네, 먹어봤네. 야, 그만이야. 이거야, 진짜 똑같아. 진짜로. 나 소름 돋았어. 형, 나 보이죠? 나 소름 돋았어. 아, 진짜 똑같아. 나 진짜 소름 돋아. 계란 하나당 크램이 두 개. 그걸 하나로 쳤을 때 마요네즈는 어른 숟가락으로 반, 채썬 양배추에 당근은 사이사이에 보일 정도로만 넣으시고요. 마요네즈는 양배추가 조금 마요네즈에 좀 절여졌다 싶을 정도만. 만드는 방법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신다면 인기가요 매점에 온 듯한 맞아요.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글들 많이 봤어요. 아 이거 샌드위치 먹으려고 데뷔해야 되나? 이런 글들 많이 봤는데 데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데뷔를 안 하셔도 돼요. 아. 데뷔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샌드위치를 저희가 레시피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레시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. 맛있게 맞아요.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어요. 궁금증 진짜. 해결! 지금까지 하얀색 버스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진짜 여러분
만들어 드셔보세요, 진짜로. 깜짝 놀랐네.